역대기 하 23장, 즉 통독성경으로 238일치 분량으로부터 통독성경 244일치까지, 그러니까 에스겔 7장까지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살피는 시간인데요. 오늘 포인트는 이제 역대기 하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만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제 일, 작년 일, 10년 전 일, 혹은 20년 전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억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역사라고 말할 때 10년 전 정도 일이 아니라 이제 100년, 2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삶의 실체적 진실이 어떠했는가, 이걸 뒤져서 연구해서 기록물을 남긴다라는 건 정말 지혜롭고 월등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사람일 것이며, 당연히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와 관련된 책 혹은 그쪽과 관련된 어떤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다 라는 인생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 놀라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후에 보면 이제 사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그 가운데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살고 있던 일종의 이제 포로 귀환자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페르시아 제국 경영이 벌써 80여 년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여타 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지나치게 모든 걸 걸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역사를 되돌아본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실체적으로 좀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서를 공부했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공부를 바탕 기반으로 역대기 상하서를 이제 공부를 해서 그들이 그 시대에 그 내용을 공부하며 그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꿔가는 그런 꿈을 꾼 사람들, 그들이 공부한 책이 역대기 상하서다, 이렇게 크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제 좀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역대기 하 부분의 이야기로 집중해 보면, 역대기 하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5명의 왕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시대를 살면서 성공적 신앙적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대기 하에 등장하는 그 시대를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당연히 솔로몬을 기록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시대가 지나고 아사 왕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호사밧 왕을 기록했고, 그 다음 네 번째 히스기야 왕,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요시야 왕. 여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졌고, 이 5명의 왕들은
역사 속에서 약한 200여 년, 큰 틀에서 보면 240여 년이죠. 240여 년의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대를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각 시대를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며 성공적 삶을 살았는가라는 부분도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므낫세 같은 사람들, 뒤쪽에 가면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제 충분히 기록돼 나오니까 더 이상 우리가 더 깊게 꼭 살피지 않아도 되겠고, 물론 이제 그들의 실패의 그런 흔적들을 잘 살피는 것도 반면교사로서 좋은 우리의 공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먼저 이제 이 다섯 명의 왕들의 이 성공적 삶의 케이스를 이제 기록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공적 삶, 그 다음에 아사 왕의 성공적 삶, 여호사밧 왕의 성공적 삶,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의 성공적 삶, 그 다음 요시야 왕의 성공적 삶, 그들이 성공적 삶을 살았던 요인이 뭐냐 했을 때 다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신앙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자, 신앙적 삶이라는 말, 이 말의 실체가 뭐냐를 우리는 이제 역대기하를 읽으면서 또 공부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 삶을 살수 있는 놀라운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책들을 이제 붙잡는다는 얘기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그 담고 있는 특성을 획득한다는 얘기죠. 수학책을 붙잡으면 계산을 잘하는 법을 획득하고, 그 다음 시집을 붙잡으면 세상을 좀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볼수 있는, 시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법과 관련된 책을 보면 아, 세상에 이 질서를 이런 법으로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런 걸 획득할 수 있고, 뭐 재료과학과 관련된 책을 공부하면 아, 재료라는 게 단단한 건 뭐고, 그 다음 단단한 건 뭐고, 그 다음 단단한 건 뭐구나, 이렇게 어떤 그 재료의 단단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붙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 신앙적 삶을 소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다른 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역대기 하에서 강조한 이 다섯 명의 이 성공적 삶,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적 삶의 기준은 뭐였느냐 했을 때, 이제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인데요. 첫째, 이들 다섯 명의 이 역사 속에 성공한 왕들이, 첫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 일컬어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하신 그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늘 가까이 했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을 율법서 혹은 언약서라는 표현도 씁니다. 율법서란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법을 담았다 해서 이제 그 법을 좀 강조해서 이제 율법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 법은 그법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건 미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깨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와의 관계에서 미래가 없다는 얘기고, 약속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약속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미래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섯 권의 이 책은 사실은 언약서란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고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 오래전에 기록된 이 모세 오경의 책을 솔로몬도 아사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그 이후의 후대 왕인 요시야도 늘 이 책을 먼저 붙들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미래 약속에 대해서 민감했다. 한마디로 그로 인해서 신앙이 자랐다. 요 강조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다섯 명의 성공한 왕들이 붙잡았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 등등.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수르 군대와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이시잖아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제 1순위를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 하에 등장한 이 성공한 왕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성전을 가까이 했다 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정기적으로 사실은 24시간 성전에 묶여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일주일 단위 혹은 뭐 1년 단위 이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에 반복해야 될 기본 횟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 해서 1년에 52일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성전에 서야 된다. 뭐 이런 일을 통해 이런 포인트들은 이제 놓치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다섯 명의 왕들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대기 하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살필 수가 있죠. 또 이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늘 실행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에 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언약서, 두 번째는 성전, 세 번째는 제사. 자, 여기서 이제 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꽤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제사 드리는 이 일은 상당히 그 당시에는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하를 읽다 보면 이를테면 이제 소 이야기, 양 이야기, 그것도 이제 뭐 소 몇 마리, 양 뭐 백 마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 역사책인데 역사책에 짐승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책을 꼽으라? 그러면 역대기 하가 한 권으로 꼽힌다는 거죠. 몇 마리 몇 마리 있잖아요. 이게 뭐 축산업자들의 기록물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짐승들의 숫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살아있는 짐승을 제사 제물로 바쳤다. 이건요, 약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짐승을 제사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는 먼저 제사 제물 되기까지 그 짐승을 잘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잘 키웠고 그리고 그 잘 키운 짐승들을 골랐고 고른 짐승들을 성전에까지 데려고 왔고 어떻게 하든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아있는 짐승
가만 놔두면 이게 좀 오래 살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물이라 그랬을 때 이제 죽여야 되는 건데, 짐승들 가운데서 아 이거 곧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아. 어차피 짐승은 제물은 죽여야 되니까 그런 제물 골라서 드리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키우는 짐승들 가운데서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짐승들은 제사 제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조건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키우는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싱싱하게 오래 살것 같은 짐승만 고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골라서 가져와서 법대로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그 법대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이거를 이 절차를 쉬지 않고 행한 사람들, 이게 다섯 명의 왕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놀랍죠? 이제 그 의미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살려주신다. 그 중요한 의미의 표가 사실은 산 짐승을 죽이는 의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고, 네 번째 포인트로 가면 이 다섯 명의 왕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신앙적 삶을 사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켰다. 특히나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이 날짜를 정하신 거잖아요. 안식일을 이제 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년, 희년, 이 절기를 포인트로 해서 이제 1년 단위를 이제 구성을 하시는데, 안식일을 단위로 해서 이제 1년 단위로 구성하시는데, 이제 그 안에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수백 년 노예 생활하고 그들을 이제 해방의 길목에 그들을 들어 세운 바로 첫 번째 유월절 날, 바로 이날 이제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바로 이제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 유월절 이 날을 사실상 이제 큰 흐름에서 지나 보면 이제 다윗 때까지 보면 5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모세 이후 500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같은 아사는 솔로몬의 후손이고, 여호사밧은 아사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건너뛰었지만 이제 여호사밧의 후손이고, 또 요시야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의 후손이고. 근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시간 내려오는 동안 그들이 유월절 명절을 비롯한 이 절기와 명절들을 잘 지켰다. 이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를 읽어보면 이제 그 명절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다.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명절들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인데, 가령 히스기야 때 같은 경우는 이 유월절 명절을 좀더 광범위하게 잘 지키고 싶었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보면 그때 이 역사적 상황이라는 게 솔로몬이 죽고 분단된 상태에서 분단 200년이 지속되어 오다가, 분단 200년이라는 얘기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나라 돼, 그러나 서로 대립 혹은 상호 협력 이런 형태를 띠면서 두 개의 나라로 200년 동안 존속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BC 8세기 아수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 하고, 그 멸망된 상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사라지고 남유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전체 지역은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형식을 띠고 있는 거죠. 아수르가 지배를 하는데 아수르의 지배 방식은 많은 군인들을 보내기보다는 위에 이제 이를테면 북이스라엘을 관리할 수 있는 최고급 관리들, 그들을 다른 여타 민족에서 이동시켜다가 최고급 관리들을 배치를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통치하는 바람에 사실상 남유다에서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영역에 있지만 이전에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비해서 오히려 뭔가 컨택점은 더 어느 정도는 가능해졌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일종의 비어있는 허점, 이런 걸 이용해서 전체를 유월절을 지키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오히려 세웠다는 거죠. 세워서 이걸 이제 남유다의 행정력을 가지고 뭔가 이 일을 시도를 하는. 이거는 이제 분단 2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분단 200년을 지속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통해서 전체 민족을 한번 묶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펼쳤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솔로몬 사후 분단 200년 만에 이 전체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출발점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런 노력들은 이제 이후에 보면 요시야가 더 이걸 발전시키려고 애를 썼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들이 이제 신앙적이다라고 얘기할 때그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십일조입니다. 역대기 하를 읽으면서 십일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몇번 만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십일조라는 건 우리 인간들의 수입은 다 천차만별이지만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10분의 1 수입을 바친다라는 얘기와 연결되어 있는 게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 3대 명절을 제정할 때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으로 꼭 와라. 이게 이제 명령이죠. 그런데 5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소득의 십일조를 가져오라. 이제 이게 제사장 나라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들을 성실히 잘 지켰다라고 이제 역대기 하에는 기록된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왕들, 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그냥 살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도 이웃의 기쁨도 어떤 꾸려내는 그런 삶을 산게 아니라 그냥 살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긴 시간, 한 다섯 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시대 사람들이 기뻤는데 그 일을 주도했던 다섯 명의 왕들은 이 다섯 가지 정도를 늘 붙잡으려고 이 다섯 가지를 붙잡아서 신앙적 삶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은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그런 소망만 있을 뿐 뭔가를 붙잡아서 그걸 실체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자꾸 꿈으로 자꾸 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꿈 꾸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도 인간은요.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 현대 시대, 미래까지도 계속 헛된 망상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꾼 꿈과 그 망상하고 연결해서 자꾸 신앙화하는데 그게 헛된 짓이라는 것은 성경에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 했을 때 바로 이 다섯 명의 왕들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요 하나님을 가까이 알수 있는 기초, 이 기초를 삶의 자리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끄신 복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역대기 하서에서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우리를 그냥 세상의 이성으로만 살지 않고 놀라운 신앙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시책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역대기 하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적 삶으로 이웃에게 기쁨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고 이웃들을 향해서 신앙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놀라운 통독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한 주간 에스겔서를 잘 공부하여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깊게 살펴보는 놀라운 복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이 주일날 통독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깊이 꿈꾸는 놀라운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